그래서 결혼을 해야만이 부모도 될 수 있고 부부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는데, 내 혼자 살겠다 비혼 사람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 자격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부부가 될 수가 없어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다음 막 사마디가 막 내 몸 말하는 사람이면 가정을 가지지 않는. 그래서 가정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가정에서 부모님 잘 모시고 효도하고 부부지간에 애정을 가지고 살고 자식을 잘 키우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충효열 국가에 충성합니다. 그리고 부모한테 효도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지간에 우애롭게 살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90% 이상이 다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가정 완성입니다. 근데는 다 빅이야, 프렌즈. 이건 뭐 제가 설명할 필요 없어요. 부부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근데 너희랑은 막 explain하잖아. 부부가 부부입니다. 근데 무슨 말이지? 촌수를 가질 수 없어요. 부부는 뇌 속에도 관 속에도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뭔가 사와 사비냐? 생사를 바치는 운명체가 부부입니다. 영원한 부부. 그런데 부부의 행복이 영원한 부부. 영원한. 내가 부부로 사는 동안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온유의 사랑이에요. 오직 부부의 사랑은 내 부인, 내 남편밖에 없어요. 자기 부인을 두고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을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의 동물은 운명을 숨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부는 무조건 희생입니다. 그게 왔다 망리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빵낭리와가 아 뒤에 고불. 그래서 부모는 자식 앞에 최고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자기 아들한테 베스트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노름꾼 부모가 자식 아들에게 노름하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최고의 덕목의 가치를 가르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답하다고 답했지용 막아. 자녀가 부모에게 돌리는 사람은 자녀가 하는 기본이 공유받고. 자 여기 자꾸 말씀을 자꾸 주관해서 하시는데, 아까 우리 축가 팀들이 와서 어머님 노래를 노래하시니까 아버님들이 왜 우리는 빼고 어머님 노래만 부르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아버지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바깥 daw ano uma lang ang ano uma nore lang eh meron daw apo si nore kim dong apo si nore bakit daw mother lang ang kanta may kanta apo si din daw. Ganda ng kanta. Kanta sa ama. Para sa ama. Ganda ng kanta na i-search nga natin sa YouTube. Eternally, I love you. Hanggang sa eternity. Yan yung kanta niya. Namiss ko ang papa ko. Sana buhay pa siya, nandito siya. Kasi nagsisimba yun. Nauuna pa yun magsimba dito.
Dalawang taon lang siya dito sa Korea. Ay, tulo-luha natin dito. Tingnan. Teka lang, may nag-video. Naglaro, nag-araro. Nag-araro ang abo dyan, ang apa. Papa. Naalala ko ang papa ko. Ang ganda ng ganito no, tapos may kanta. May mga umiiyak na, tingnan mo. Namimiss ko ang papa ko. Ayaw ko nang umiyak. Abuji yungon he. Yungon he. Eternal eternity yan. Saranghamnida. Akso! Ganda. Bakso! Salamat daw sa mga nanay at tatay. Zayon을 소개해야 됩니다. Zayon을. Zayon은 인간이 돌려준 대로 돌려줍니다. 여러분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죠? 예술가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죠? 네. 여러분 정말 인간의 기본이라는 것은 인격 잘 가꾸고 수신 제거하고 환경을 잘 달고 있습니다. 환경. 그래서 이 환경이 이제 안락한 환경을 유지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환경을 잘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